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초과배당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배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배당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특정 주주에게 배당을 더 많이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배당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의 동의와 어떤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야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형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포기한 배당만큼이 이익을 초과로 얻은 주주에게 증여된 금액이 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세법상 이 초과배당의 경우에는 초과배당을 통해서 산출된 증여세 상당액보다 해당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액이 더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배당이라고 하여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증여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더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해당 이익을 초과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가족회사 또는 가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주주 구성을 잘 염두에 요 증여 배당에 대한 초과 배당에 대한 여지를 좀 염두에 두고 주주 구성을 가족들을 잘 해둔다고 한다면 배당을 통하여 어떤 다른 자산을 주는 것보다 증여세를 좀더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가 뭐 연령이라든지 또는 구성원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주주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오늘 16번째 시간 초과배당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